갑상선암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어릴 때 방사선 조사를 받았다든지 가족력이 있었다든지 그런 특수한 몇 가지 종류를 빼고는 대부분 원인을 모릅니다. 갑상선암이 발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는 갑상선암의 진단법이 발달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을 진단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갑상선 초음파 술인데, 갑상선 초음파가 워낙 발달해서 최근에는 1cm 이하의 미세암까지도 발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갑상선 발병률이 늘어나 보이는 것입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법은 수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수술법은 전통적으로 하는 경부절개술이라고 해서 목에 상처를 내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최근에는 목에 상처를 내시기 싫어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시경적 갑상선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적 갑상선술은 겨드랑이 주름이나 가슴, 그리고 최근에는 귀 뒤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인데, 수술 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그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암의 크기가 크다든지 주변으로 침습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천문의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수술법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시경적 수술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술이 좀 깨끗하게 안 되지 않냐, 재발을 잘 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내시경적 수술도 그 경부절개를 통해서 하는 수술에 못지않게 재발률이나 부작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드러나 있는 목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한 후에 다른 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복귀하거나 일상생활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